네, 출발 증시현황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 2,600 네. 넘어서 마무리를 했고 오늘도 지금 호가에서는 2,617까지 올라서 아마 장중 기준으로도 오늘 최고가를 넘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스피 2,600 돌파, 짚고 넘어가야 할 흑과 백.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슈를 준비해 오셨어요. 흑은 뭐고 백은 뭔지 궁금한데 이야기 좀 풀어볼까요? 네, 그현 정권 외에 2년 전 정권, MB 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3천 이야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2,600포인트니까 잘하면 내년에는 3천도 한번 노려볼 만한, 내년에는 너무 먼가요. 조금 욕심을 내면 12월 달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사실 코스피 200 지수는 지난주에 이미 신고가를 돌파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340포인트를 넘었으니까 어제 이제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2,6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사상 최고가까지는 2, 3포인트 남았으니까 종합주가 기준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새로운 길을 간다 그리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추이업들을 한번 살펴보죠. 사실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외국인입니다. 이게 이제 23일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쪽에 6조 4천, 어제 기준으로 한 6조 7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죠. 저희가 키움 증권 여기 아침 이슈를 할때 지난번에 1조 들어왔을 때 한번 분석을 해준 드린 적이 있었는데 1조 들어왔을 때 통상적으로 보면 올해 7월 28일 제하고 나면 6조에서 8조 정도가 들어오더라 그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일단 그 과거 데이터를 좀 이어가는 분위기고 앞으로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면 뭐 사실 지수가 어디까지 갈까에 대한 고민은 사치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그 키는 외국인 잡고 있는 거고 코스피 200 지수가 이미 신고가를 찍었다는 거는 삼성전자가 이미 신고가라는 거죠. 어제 6만 7천원까지 갔는데 이제 400조 시대까지 왔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말씀드리는 건데 400조 시대에 왔고 이제 아까 6조 4천억 중에서 한30% 이상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외국인 매수의 한38% 정도가 삼성전자니까 뭐 주역의 삼성전자를 제외시킬 수는 없을 것 같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밤새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업체들 주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525달러.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테슬라, 니오, 샤오펑 같은 경우는 따블 났어요, 그새. 폭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LG 화학이 지난주 나왔습니다마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델 Y의 배터리를 한 3조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근데 모델 Y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세단은 고급 세단이 모델 S, 그리고 고급 뚜껑이 문이 하늘로 열리는 SUV가 모델 X. 그러니까 이거는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장 상반기 히트작 아우디 이트론 전부 다 1억이 넘는데 모델 Y는 약간 보급형 SUV라 보면 좋습니다. 한 차량 판매 대수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7천만 원 전후가 되고요. 이건 이제 중국 모델 3처럼 테슬라 중국에서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LG 화학이 이걸 저 납품을 전량 CATL을 제끼고 납품하기로 했죠. 그래서 LG 화학의 주가도 상당히 지금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조연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조연이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주연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어느새 이제 10만 원대까지 오면서 월간 상승률 한 15% 올랐고 25%. 그리고 SDI가 어떻게 보면 SDI의 상승 탄력성이 이 물적 분할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졌던 LG 화학보다도 좋았는데 뭐 지금 19% 상승. 그리고 여기에 사실 이 친구들이 잘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바로 현대차 그룹,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또 오늘 밤새 아스트라제네카가 삼성에서 70% 정도 유효성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70%는 아마 수상 팀장이 잘 설명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말하는 화이자 모더나의 95%와는 기준치가 조금 다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90%고 어떻게 보면 70%인데 사실 70% 넘었다는 거는 상당히 또 고무적인 그런 내용이다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것이 어제도 거의 1조 원 정도 들어왔는데 네. 이게 역대 그두 번째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제가 보니까 오늘이 24일이죠. 네. 24일이니까 23일까지 예, 집계니까 아직 한 5그레일 정도 남았는데 이거 뭐 신기록 세울 것 같습니다. 월간 기준으로요. 지금 보면 어제 기준으로 11월 달에 6조 4천억 정도가 집계가 됐는데 과거 이제 역대 순매수 순위를 좀 봤더니 가장 좀 멀리부터 보죠. 뭐한 2010년도 저는 5조 정도 들어온 적이 있어요. 3월달, 7월달.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13년도 9월달에 한 월간 기준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7조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11조 정도니까 6조니까 뭐 어떻게 보면 기록 갱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록이 크게 중요하진 않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매수를 한다는 거고 이 집중적인 매수에는 보면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다 사는 게 아니고 딱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기차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한국만 지금 신고가가 아니라 사실은 대만이 먼저 신고가를 갔어요. 대만 지수, 대만 자체 지수가 먼저 갔고 지금 중국도 좋기 때문에 그만큼 이머징 통화에 대한 매력도가 컸고 또 대만이 만약에 신고가를 갔다는 것은 그만큼 RT에 대한 외국인 러버콜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여기에 이제 밤새 미국의 11월 마켓 제조업 지수도 67개월 만에 최고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위축 자체 최대 수혜가 역시나 아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베팅이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종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그리고 특히 2차전지 쪽의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국의 종목들도 사실 비슷한 섹터 내에서는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반도체가 지금 보면 장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2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또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전체 매출의 한 4, 50% 정도가 반도체, 여기 하이닉스까지 갔으니까 글로벌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의 상승세가 당연 돋보인다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세계 최대 장비 회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하이닉스와 견주는 마이크로 DRAM 제조회사 마이크론 주가를 보면 현재 상태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젯밤 자정 12시 정도의 시세를 캡처를 해서 오늘 이거보다는 조금 종가가 나갔습니다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11월 접어들어서 대략 $60 정도에서 $80까지 20% $20 이상 폭등을 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지난 실적 발표하면서 그렇게 발표를 했죠. 내년도 반도체 경기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보통 장비회사들이 디램을 만드는 반도체 제조사보다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디램 제조사들의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긍정지표가 나오면 바로 장비 수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저는 반도체 업종을 볼 때 사실은 장비 업종을 좀 먼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좌측에 먼저 뒀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해는 사실 디램이 조금 낸드가 그랬나요? 좀 부진했지만 내년엔 또 낸드 쪽을 좋게 보는 비유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MU의 주가도 지금 65불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때 이게 $50 초반 정도 있었는데 11월달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이킥은 바로 반도체 업종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전기차예요. 전기차에 보면 두 개의 기업만 좀 조사해봤는데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가 어제 밤새 $522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하고 애플하고 상반된 그룹인데 애플은 지금 액면 주식 분할 이후에 바닥 끼고 있어요. 물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흑의 논리들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장주라고 이야기하는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 급등했고 사실은 테슬라보다 더 많이 날아가는 게 중국의 전기차 3인방입니다. 니오, 샤오펑더인데 니오도 보면 한 우리가 11월 달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같이. 네. 그때 한 $30도 안 했는데요. 따블랐어요. 그새 $54 났고 또 깜짝 놀라실까 봐 이제 샤오펑은 이제 샤오미가 이제 대주주로 있는 샤오펑은 캡처를 안 했는데 샤오펑도 따블랐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따버리는 거죠. 그만큼 물론 이제 이거는 조금 전에 뭐 선생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글로벌 독일이라든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생각해봤더니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경기 회복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전통 제조업이라든지 전통 자동차보다는 뭔가 빨리 그리고 엄청난 유동성에 대한 그 보복 소비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경우에는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인 이 기회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해요. 경기가 안 좋은데 무슨 자동차야? 이게 아니라 무슨 자동차가 아니라 그 무슨 자동차의 새로운 자동차가 차라리 전기차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을 원년이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어제 나왔던 테슬라 이야기 중에 하나가 테슬라의 모델 Y입니까? S입니까? 갑자기 헷갈리는데 주행 거리 성능을 한국에서 어느 정도 조금 더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 시대는 단순한 완전 충전으로의 주행 거리의 시대가 아니라 누가 착한 가격에 빨리 다양한 라인업으로 뽑느냐의 싸움으로 갔다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도 보면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은 좀 추춤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네.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울고 펑펑 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 주식들입니다. 발음을 잘해야겠군요. MAGA를 말하는데 마가 망이라는 우리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의 멈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반동점 규제가 바로 바이든의 효과라 그리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많이 아시겠습니다. 몇 개 기업만 좀 보입니다. 마가는 뭐 순서대로 다 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보면 지금 한 달째
거의 멈춰 있습니다. 대략 주가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64달러 정도에서 200달러 정도죠. 210달러 정도에 멈춰 있고 일봉입니다. 애플은 뭐 땅굴 파고 있습니다. 지금 115달러, 4달러 정도 있다는데 어제 또 그러더라. 유럽 쪽에서 애플의 또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 관련주도 보면 워낙 애플이 부진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애플 PCB라든지 LG노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지금 LG화학이나 SDI에 대해서 많이 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쪽도 마찬가지고요. 또 마가니까 두 개 더 봐야겠죠. 구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구글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주가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대략 뭐 1750달러 정도면 11월 달 이후 많이 좀 오르긴 했는데 또 별로 뭐 그렇게 액티브하지 않습니다. 최근 3주 정도 흐름을 놓고 보면. 그리고 아마존 지금 당장 이번 주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네. 아마존 주가 지금 거의 멈춰 있습니다. 이것도 뭐 3000달러 초반에서 물론 이제 지금 어제 미국이 지금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와 다음 주 월요일로 이어지는 사이버 먼데이 쪽에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고 합니다. 덮을 수밖에 없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작 마가로 대변된 이 종목들은 반독점 규제라든지 빅테크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좀 눌려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 우리 관련주 중에서 LG화학은 가는데 2차전지 소재는 안 가고 또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를 좀 대변하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입니다만 코스피는 여전히 잘 가고 있고 네. 수급도 일단은 뭐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여전히 그럼에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네, 데이터는 사실 약간의 과열 신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보이죠. 제가 보는 그 ADR 21선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100%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요. 어제가 이제 12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DR은 이제 하락 종목 대비해서 상승 종목 수를 대비하는데 100% 이상이면은 상승 종목이 많다는 건데요. 보통 120%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맥스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본 15년 데이터에서 맥스치는 150%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의 ADR이 120%를 돌파했다고 해서 표준적으로는 과열 신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트를 보시는 분들 뭐 RSI라든지 뭐 대부분의 지표들이 다 과열 신호 있긴 있을 거예요. 과열권에 다 들어와 있죠. 이렇게 네. 올라왔는데 과열권 신호를 안 보는 네. 지표 이상. 과열인데 이걸 과열로 받아들이면 또 답이 안 나오는 게 바로 전략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과열을 만든 게 외국인의 전기전자 매수잖아요. 그러면 그 과열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계속 전기전자 업종 삼성이 하이닛을 매수해 주는지 이걸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전 살펴본 지표는 그냥 우리가 경계만 하는 겁니다. 아, 지표는 어느 정도 과열이거나 쉴 수 있는 구간은 언제든지 만들어져 있구나 이걸 보면 되고 전략으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삼성이 하이닛의 지배력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과열이지만 좋은 신호로는 우리가 보통 지수의 매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양지수가 단기, 중기, 장기 5, 20, 60이 정배열이 구간입니다. 이거는 초공정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덜 쉴 겁니다. 조금 전에 발표됐는데 349명 나왔어요. 다시 한국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350명대로 다시 올라갔는데 이러한 흐름에도 지수가 정배열이라는 점 자체는 빠지면 사겠다는 대기심이 좀 많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전략적으로는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올라갈 때 팍팍 살 자신은 좀 없고 그건 보유자의 영역 같고 네.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장 초반이나 중반에 잠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때 매수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들고 계시고 네 그렇죠.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해외 선물 옵션 현금 리워드 해외 선물 옵션 거래량 상위 1위부터 100위 고객 최대 105만 원 증정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